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직접 사과 보상 완료. 음주운전 후 자숙 중인 김세론, 새 근황이 떴다.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인 배우 김세론의 근황이 전해졌다. 김세론이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드렸다고 24일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세론은 현재 대부분의 보상을 마쳤으며 금전적 피해를 본 복수의 건물들 중 보상 완료가 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세론은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가드레일, 변압기, 가로수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의 전기는 일시적으로 끊겼으며 인근 건물 상인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금전적 피해를 봤다. 당시 김세론은 혈중알코올 농도 현장 측정을 거부하고 체열 검사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체열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드러나 비판받았다. 김세론은 SNS에 너무도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또 촬영 중인 작품과 준비하던 작품의 제작에 차질을 드리게 되어 동료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심력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김세론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연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냥개들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으며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